welcome back to my channel. 오늘은 여러분이 저번에 굉장히 많이 요청을 주셨던 목주름 관리 팁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제가 목주름을 그렇게 신경 쓰면서 살아오진 않았어요. 근데 30대가 되고 어느 날 거울에 서서 봤는데 목주름이 이게 무슨 일이니? 관리를 엄청 많이 받으러 다녔는데 관리를 받으면 살짝 나아지나 싶다가 다시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보면 되게 심해져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평소 관리나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고군분투 관리가 시작됐는데요. 보시면 제일 심했을 때가 작년 말 그리고 올해 초 한창 정신없이 일할 때예요. 심지어 이 사진들 보정되는 캠으로 찍은 거랍니다. 어둡게 푹 파인 것처럼 보이는 부분 있죠. 그리고 여기는 가로 두 줄로 목주름이 있는데 제가 헉 했던 부분이 이 목이랑 어깨 연결되는 부분, 이 연결되는 부분에도 목주름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충격을 받은 나머지 지금 4월이니까 한 두 달 정도 열심히 관리를 했는데요. 사진 찍은 걸 보시면 계속 옅어지고 있어요. 이것도 중간에 제가 찍은 거고 가장 최근에 찍은 사진을 보시면 이것도 기본캠인데요. 어깨 쪽에 생기던 주름은 좀 흔적 같은 게 거의 없어졌고요. 그래서 가로로 생기던 주름이 예전보다 많이 희미해진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정말 안 될 줄 알았는데 매일매일 잊지 않고 해주니까 그래도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 달이면 달라지는 저의 목주름 관리 팁 보러 가보실까요? 뿅! 먼저 이 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희가 현실적인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일단 목주름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 한 줄 있는 거 아시죠? 가로로.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역행할 순 없잖아요? 네, 가로로 한 줄이 쫙 나 있는 건 완전히 없앨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목표로 할 수 있는 건 이 두 줄과 세 줄부터인데요. 특히 줄은 이렇게 일반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줄과 줄이 생기면서 그 사이에 소세지처럼 살이 튀어나오는 게 보이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건 주름이 생기는 걸 넘어서서 살이 처지고 있다는 뜻이고요. 그때부터는 개선이 조금 어렵습니다. 가장 중요한 목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름과 주름 사이에 살이 소세지처럼 튀어나오지 않게 하는 거예요. 자, 목주름을 관리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자세가 정말 중요합니다. 만약 본인이 목 위쪽 주름이 강하다라고 하면 목을 꺾거나 기대는 습관이 많을 수 있습니다. 반면 아래쪽 주름이 강하다라고 하면 어깨가 굽거나 안으로 말려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핸드폰 볼 때 이 자세 정말 고쳐야 합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목주름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각도를 적어도 눈높이에 맞춰서 핸드폰을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주름이 많이 생기는 시간, 바로 수면 시간입니다.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볼 때마다 주름이 깊어져서 깜짝깜짝 놀랐었는데요. 우리가 자면서 의식하지 못할 때 주름이 많이 생기죠.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엎드려 자는 게 최악이고요. 그 다음이 낮은 베개를 쓰면서 옆으로 누워서 자는 겁니다. 저도 주로 옆으로 누워서 자는데요. 사실 정자세면 상관이 없지만 낮은 베개를 사용할 때 옆으로 누워서 자면 이렇게 말린 상태로 6시간, 7시간을 자면 주름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추베개 아시죠? 중앙은 낮고 양옆은 높은 베개를 써주시거나, 저는 의외로 경추베개는 맞는 걸 찾기가 굉장히 힘들어서 그냥 낮은 베개를 여러 개 사서 겹쳐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중앙은 베개를 한 개만 쓰고 이 양옆에는 베개를 겹쳐두고 쓰는 거죠. 그리고 목주름 방지하는 중요한 습관 하나, 혀를 입천장에 붙이는 겁니다. 입을 이렇게 헤 하고 벌리거나 혀가 입천장에서 떨어지면 턱 근육이 이렇게 축 처지게 됩니다. 근데 턱 근육이 이렇게 처지면 목 피부까지 아래로 내려오게 돼요. 제가 이 입천장 습관을 어디서 배웠냐면 경락 관리를 받다가 선생님이 알려주셨거든요. 그때 관리사분이 항상 어깨랑 목 쪽 관리해주시기 전에 네, 고객님 이제 혀를 입천장에 붙여주세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습관들은 일찍 들이면 들일수록 좋으니까요. 꼭 잊지 말고 실천해주세요. 다음은 목주름 스킨케어입니다. 뭐 사실 보습은 말할 것도 없죠. 매일 아침 저녁으로 뭐 케어는 꼭 해주셔야 하고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탄력크림이나 페이셜 오일, 뭐 에센스, 얼굴에 바르는 것 이상으로 공들여서 스킨케어를 합니다. 특히 이건 얼굴 피부에도 해당되는 건데 여러분 뭐 미스트든 에센스든 바르실 수 있는 스킨케어를 화장실에 꼭 구비해두세요. 욕실에 구비를 해놓으시고 샤워 끝나고 나서 수건으로 팍팍 닦아내지 마시고 아직 촉촉할 때 한번 쫙 뿌려주시는 겁니다. 반드시 피부가 마르기 전에 스킨케어를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제가 물타입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이제 샤워가 끝나면 피부가 미끄럽잖아요. 그래서 크림같이 되직한 제형은 좀 겉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물처럼 맑은 에센스를 샤워 직후에는 추천드리는 편이에요. 저는 이게 지금 집에 세 통 있는데요. 하나는 화장대, 하나는 큰 방, 하나는 욕실에 있습니다. 욕실에 이거 하나 갖다 놓고 샤워 끝나면 물기 마르기 전에 한번 코팅하듯이 발라줍니다. 목하고 손, 그리고 무릎은 꼭
꼭 신경을 써주세요. 노화가 됐을 때 가장 티가 많이 나고 신경 쓰이는 부위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밤에 집중 케어를 하고 싶다 라고 하면 주름 패치 사용해 주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이게 조금 귀찮기는 한데 그래도 자기 전에 꼭 해주시면 좋아요. 확실히 안 한 거보다는 자고 일어났을 때 효과가 있더라고요. 제가 목주름 패치를 한 3, 4가지 써봤는데요. 그 중에서는 이 브랜드가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좋았습니다. 장점은 굉장히 오래 가고요. 단점은 이게 시간이 지났을 때 살짝 말려가지고 이렇게 끈적끈적해지는? 자고 일어나서 그냥 패드로 이렇게 닦거나 세안할 때 이렇게 좀 닦아주면 되니까요. 효과 자체는 이게 제일 좋았다. 마지막으로 제가 원래 디바이스 추천하려고 했던 게 있었습니다. 제가 메디큐브 AGR 4종이 다 있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에어샷을 목에 사용을 쭉 해왔었는데 사실 에어샷을 추천드리려고 했어요. 근데 최근에 신제품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이샷이라고 신제품이 나와서 그걸 사서 써봤는데 이게 목에는 훨씬 좋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아이샷이 목주름에는 훨씬 효과가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걸로 바꿔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 에어샷은 피부결이나 모공 쪽을 좀 잡아주는 느낌이 있고요. 아이샷은 뭐라 그래야 되지? 피부 가죽을 좀 쫀쫀하게 당겨주는 느낌? 이게 목 피부가 많이 처지고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뭔가 수분 없는 두부 같은? 건두부처럼 피부가 이렇게 퍽퍽한 느낌이에요. 근데 이걸 꾸준히 써보니까 살짝 곤약처럼 된다고 해야 될까? 쫙 당겨주고 짱짱해지는 기분이 들어서 이거를 요즘 매일매일 쓰고 있습니다. 아이샷은 모드가 두 개입니다. 샷 모드는 콜라겐 생성을 촉진시켜주는 거고 부스터 모드는 제품 흡수를 강화시켜주는 건데요. 둘 다 하실 경우에는 아무것도 안 바른 목 피부에 살짝 닿을 듯 말 듯 한 상태에서 샷 모드를 먼저 해주세요. 피부에 살짝 떨어진 상태로 해주시면 되고요. 고민 부위에 왔다 갔다 해주시면 좀 따가운 느낌이 들어요. 저는 2단계로 해주고 있고요. 다음은 제품을 바르고 난 뒤에 부스터 모드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는 목 피부에 닿는 거기 때문에 탄력 크림이나 컨센트레이터를 써주시는 게 좋아요. 저는 아까 화장실에 뒀던 이 에센스랑 같은 브랜드죠. 이 컨센트레이터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써본 거 중에 제일 괜찮았고 특히 이 제품은 디바이스 쓸 때 쫀쫀하게 제품이 잘 먹어요. 디바이스나 괄사랑 궁합이 좋은 제품인데요. 턱 아래 라인까지 해주시면 당겨지는 게 좀 느껴지실 겁니다. 이름이 아이샷이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메인이 눈가 주름 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 눈가는 좀 귀찮아서 잘 안 하고 이 목주름만 열심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짜잔! 이렇게 해서 저의 이 목주름 케어 루틴 그리고 습관들 추천템까지 소개를 해봤는데요.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깨달았어요. 얼마나 많은 제품들을 테스트하고 그 난리를 쳤는지 이건 아니야. 저것도 아니야! 이러면서 광기에 차가지고 열심히 연구를 했는데요. 그래도 이제 많이 좋아져서 제가 꾸준히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건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좀 좋아지길래 살짝 느슨해졌었거든요. 근데 목주름은 여러분 다이어트랑 비슷해요. 살짝 느슨해지면 다시 나빠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굴 피부도 마찬가지지만 목주름 케어도 평생 하는 겁니다. 그냥 습관처럼 들이시는 게 좋아요. 세상에 관리할 게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매일매일 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나를 위해 노력해보자고요.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고요. 또 다음에 또 재미있는 영상,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그럼 안녕!